이번 연구 성과는 사람의 뇌 종양의 기원과 유래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의 뇌가 발달을 하거나 노화가 될때뇌 줄기세포에 필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의 연구 성과는 이런 돌연변이들이 소아 뇌종양과 악성 뇌종양, 성인 악성 뇌종양의 원인임을 저희가 최초로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소아 뇌종양 치료와 악성 뇌종양의 재발을 막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응용될 예정입니다.